어떠세요, 여러분들?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 분위기가. 최소한도 2주 동안은 웃으면서 즐거울 유머를 하나 해드릴게요. 80 중반을 넘어가는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아주 피곤하게 침대에 누웠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남편이 더 피곤했어요, 그날은. 그래 누워가지고 막 잠이 들라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겠는데, 84세 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사랑해 말해줬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로맨틱 무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지쳐 죽겠는데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날은 진짜 피곤해서 막 잠이 들, 정말 막 잠이 드는데, 여보, 옛날에는 자기가 사랑해 하고 나꼭 안아줬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끙끙대면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또 아내를 이렇게 또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이제 정말 지쳐서 막 이렇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여보, 이렇게 안아주면서 옛날에는 자기가 나 이렇게 귀도 이렇게 살살 물어주고 예쁘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침대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할머니가, 여보 어디 가? 그러니까 틀니 가지러 간다, 틀니. 그래서 틀니를 가지러 부지런히 가시느라고 이제 85세, 6세 될 때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굉장히 잘 사신 거죠. 자, 이게 이제 부부 세미나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우리 김 목사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를 좀 이해를 해야 우리의 이뇌 속의 구조를 바꾸는데 이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연구하는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마음의 법들을 연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다. 저는 안식일 교인 중에서도 특별히 화이트 부인을 조금 많이 좋아하는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예수님처럼 뭐 이퀄하게 높은 위치를 두는 건 아니지만, 여자인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적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읽는 걸 좋아해서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그분이 쓰신 내용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며 일하는 사람은 그 자신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싶고, 또 들어오는 사람을 절대 나가지 못하게 보호하고 싶고, 이런 갈등, 갈망에 있는 분들은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으면 그걸 잘할수 있어요. 자, 이제 제 모습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슬라이드를 스위치하지 마시고 계속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가는 건 아니죠? 슬라이드를 간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 슬라이드를 계속 봐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작동을, 여기는 안, 일로 가니까 안 하는군요. 우리 뇌를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런 말을 하는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웃고 즐거운지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 상호작용이라고 써 있는 이뇌 부분에 안에 저기 색깔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은 감정뇌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브라운색, 옐로우색 있는 부분이 우리 생각하는, 사고하는 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는 모든 언어의 선택과 행동의 모습과 감정의 반응들은 이 생각하는 뇌와 감정뇌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막 몇 밀리세컨에 하면서 우리의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뇌세포를 보면은 1000억이 넘는 뇌세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또 몇만 개씩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를 저 뉴욕에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해놓으면 아마 LA까지 와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 뇌세포의 그 길이와 넓이가 많은데 이 뇌세포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배고프면 우는 거, 기저귀가 너무 젖어가지고 불편하면 우는 거, 그거밖에 못해 어린아이들. 그죠? 그 나머지는 엄마나 아빠가 케어테이크 하는 분들이 알아서 봐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이 이순재라는 사람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음성으로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되느냐,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며 어떻게 웃고 어떻게 걸어가고 어떤 모습으로 앉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려서부터 누군가가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청남도에서 태어났어요. 195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나이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실 수 있죠. 거기서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는데 어때요? 거기 서산 이렇게 집에서 우리 언니나 내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팍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여자 목소리가 문 밖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뭐 하면서 이제 야단을 많이 맞고 이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 여자들은 말을 조용히 살살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배우게 됐어요. 웃는 것도 그래요. 그냥 웃을 수 있는데 남자들은 막 이렇게 웃어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웃으면 또 막 우리 아버지나 엄마한테 꾸중을 받았어요. 어떻게 웃어대요? 웃을 때도 또 뭐 손수건 있으면 손수건을 가리든지 아니면 손을 가리고 살살 이렇게 웃어야 돼요. 이건 이제 다 어려서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하다못해 걸음걸이까지 제가 다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그냥 생각 안 하고 걸으면 걸음을 이렇게 걸어요. 그렇게 걸으면 안 되잖아요. 양반집 딸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국민학교 2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저희 서산에 있는 국민학교에 저희 이모가 우리 집으로 원정을 오셔서 나를 데리고 그 국민학교에 가면 옛날에 국민학교에 뭐가 있어요? 100m 줄이 있어요. 달리기 연습하는 데를. 가서 연습을 시켜요. 태양볕에. 국민학교 2학년 때면 한 9살, 8살 그때는 가서 이렇게 걸음걸이를 방학 때 내내 해요. 왜 방학 때 해요? 아무도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걸음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다가 딱 깨서도 화장실 갔다도 뭐 이러고 가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 그래요. 집안일도 우리는 집이 우리 언니, 오빠다. 그 다음에 밑으로 넷이 있는데 이렇게 못이 있어요. 옛날에는 옷장이 많이 있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숙자못, 명호못, 순자못 이거 딱딱딱딱 있으면 거기 갖다 탁 걸어야 돼요. 손뚜깎기도 쓰면 우리 엄마 경대 앞에 왼쪽에는 바느질통, 오른쪽에는 손뚜깎기 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손뚜깎기 쓰고 저기다 갖다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매가 있잖아요. 매. 옛날에 매가 꺾어온 매. 그런데 순자는 워낙 착해서 한 번도 그런 일 때문에 매를 맞은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오빠가 다 맞았거든요. 우리 오빠는 절대로 뭐 여기다 걸어라 하면 그냥 방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꺾어온 매는 또 좀 굵은데 또 맞고 또 손톱깎이 쓰고 여기다 안 놨으면 또 어떻게? 우리 오빠가 맨날 안 놓으니까 또 매를 맞아요. 나는 절대로 매 맞지 않죠. 오빠 맞는 거 보고 대리로 배우는 거예요. 탁 해서 탁 갖다 놓고 늘 순자는 착한 순자, 말 잘 듣는 순자, 아주 유명하게 모든 게 다 착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보통 누구를 만나요? 이런 거에 또 절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옷을 벗으면 어디에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또 요만한 게 또 뭐예요? 양말짝이 또 있고
You can imagine 결혼 초에 우리가 얼마나 싸웠는지. 왜냐하면 이 싸우는 강도도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로 받았던 몇천 볼트이든지 간에 옷을 안 갈아서 우리 오빠가 매맞은 게 5천 볼트를 썼다 하면은 그 똑같은 볼트로 누구한테 쏘는 거예요? 내가? 너 남편한테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게 원칙이고 하는 대로 해야만 내가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제대로 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우리 뇌 자체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전부 다 이게 영향을 받죠.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이게 동네마다 다른 거를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국수를 아침에 끼니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분. 아, 국수를 아침에 먹으면 어때? 손 들어보세요. 예, 임장로님 I love you. 난 아침에도 먹을 수 있어. 우리 남편은 하루 저녁에 내가 밥을 다 넣고 그날은 국수를 먹었어요. 오후에 먹고 난 뒤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저녁 먹재요. 그래서 아니 저녁 먹었는데 언제 먹었니? 아까 국수 먹은 게 저녁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국수가 스키니가 될 수 있냐,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Of course 말 잘하는 순자가 이기지. 근데 그때는 못 이겼어요. 그때는 또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남존여비하고는 다르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기로 했는데 지금 남존여비는 뭐예요? 21세기 남존여비는 뭐예요?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셔? 도망갔어요? 자, 21세 남존여비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라. 아, 이거를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는 그 남존여비가 아니고 우리 공자님이 만들어놓은 남존여비니까 뭐 그런 대로 어떻게 많이 우리 남편은 우리 공자님이 만드는 남존여비 때문에 아주 유익을 많이 본 분이에요. 미국에 오자마자 와일드들 가봤기 때 시골 생활하는데요 돈 안 벌고 거길 갔다 와서 오케이 갔다 오더니 아 이게 뭐가 좀 이상하대. 또 유치파인을 가보기 때 거기도 시골 생활 또 오케이 뭐 노하면 안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 앤드루스로 공부를 가서 이게 뭐예요? 한 판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더니 그거 딱 끝나니까 또 다섯 명인가 여섯 명가 되는 대로 또 목회를 하러 가야 된대요. 나를 속인 거예요. 한 번도 목사한단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목회를 간다는 그것도 또 노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오케이. 그래서 그 남존여비 때문에 아주 유익을 많이 보신 분이 이제 마이 플레이백 타임 21세기 남존여비가 요즘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럼 여러분 감자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 말은 제가 세미나 하는 데서 많이 해서 한 번은 들은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강원대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가서 시장에서 감자를 사왔어요. 그 너무 포동포동하고 하얀 포동포동 감자를 사서 이제 쪄서 남편한테 건강식으로 소금을 옆에 딱 놓고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먹으려고 보니까 김이 무럭무럭하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서 찍어서 입에 딱 넣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야? 아니 왜 감자를? 아니 당신은 가난하게 살아서 설탕이라는 것도 몰라? 설탕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여자도 또 여자 나름대로의 띠오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건강하려면 감자도 탄수화물인데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설탕에 찍어 먹어서 뭐하냐 안 된다 막 싸움을 하다가 아우 이게 끝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게 다 옳으니까 저 양반이 하는 건 틀린 거야. 늘 둘이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본대로가 제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동네 반장님한테 가가지고 반장님 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맞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맞습니까? 반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감자를 먹는데 소금은 뭐고 이 설탕은 뭐지? 근데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 아니냐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저 한 번은 우리 그 친구, 우리 남편 친구 집에 갔는데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친구 누구누구가 임신을 했어 여보 하니까 남편이 아니 여자가 무식하게 임신이 뭐냐고. 그럼 뭐가 고상한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뱉다 그러는 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 투표해볼까요? 임신이 더 고상해요? 들어보세요. 아이를 뱉다가 더 고상해요? 아, 이거 여러분 I love you all. 나도 임신이 더 고상한 게 느끼는데 남편이 아이를 뱉다가 더 고상하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남편도 가만히 있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 이게 또 문제야.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도 한국에서는 몇 번 용서하면 제일 많이 용서하는 거야. 상 세 번. 세 번 이상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바보든지 호구든지 멍청이야. 막 야단 맞아. 너 미쳤냐? 막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 세 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안식일 교인이 됐어도 세 번 이상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상관도 없어. 우리는 이미 우리 뇌 속에 너무 많이 딱 이게 짜져 있어가지고 70번에 7번 생각을 못해 우리는. 그리고 그거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만 하면 아멘. 여기서 딱 나가면 우리 공자님과 석가모니의 그 문화 속에 있는 그게 딱 우리를 지배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용서하려고 막 내가 뭐 이상하게 뭐 이상한 사람 같고 뭐 뭐가 좀 모자란 사람 같고 이렇게 느껴지죠. 확실히. 그리고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는지 약속 시간 지키면 안 지키는 사람 화내는 안 지키는 사람 보면 화내는 분 있어요? 약속 안 지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굿. 약속 시간 안 지켜도 세워라 내워라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너그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가 약속 시간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어기면 매를 맞든지 야단을 맞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디 갔다 조금만 늦게 오면 나는 화가 벌컥 나요. 소리 막 여보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신뢰를 할 수 있어. 뭐 이제 강의가 뭐 한 막 1절 2절 3절까지 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 남편은 아니 뭐 우리끼리 가는 건데 좀 늦게 가도 되고 뭐 이러는데 내가 가만히 우리 남편을 보니까 뭐 2시 반에 약속을 했어. 근데 내가 3시쯤 와면 뭐 하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든지 뭐를 하고 있든지 화를 안 내요. 아, 이거 참 이상하다. 역시 화를 안 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교육은 철저한 교육이에요. 이 철저하다는 말은 부모님이 까다롭게 뭔가를 많이 가르쳤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가정교육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나가서 저쪽 어디, LA 어디, 사우스 쪽에 있는 창녀를 데리고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 거예요? 저 사람이 등에 창녀라고 붙어있으면 아무도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 왜냐면 옛날부터 이 질이 다른 사람하고 상종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감으로써 우리는 내가 좀 더 깨끗하고 좀 이렇게 높이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뭐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도 너 마약 피는 애들하고는 절대 놀지 마. 물론 지금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필요해요. 그 필요한 만큼 애들한테 가르치고. 근데 우리 나이가 돼서도 뭐 마약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오면 내가 마약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올 것처럼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밥 초청해서 밥 먹고 이러면은 뭐 수군대고 막 이러죠. 우리는 우리 셀프의 아이덴티티가 스트롱하지 않아서 누가 옆에 조금 우리보다 덜 우리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염려를 많이 해요. 왜? 염려를 하도록 교육을 그렇게 너무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강조받는 대로 뇌세포와 이렇게 회로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회로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표준과 원칙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삶의 표준과 원칙이 된 것들은 언제나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양반이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한국에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크다 조금만 말 이렇게 잘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그게 가장 안 좋은 욕이었어요. 제가 클 때는 그 문화가 어머니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동들.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저같이 이렇게 까다롭고 이런 사람들은 까다롭게 하는 문화를 또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대개 다 어디서 왔어요? 공자와 석가가 가리킨 것들이에요. 근데 공자와 석가는 차별 문화예요. 양반, 상놈. 그것에서 또 양반들은 상놈들은 또 함부로 해도 되고 또 상놈들은 양반이 죽여도 뭐 할 말도 없어. 그냥 뭐 저 양반이 죄라고 하면 그냥 죄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배척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한국의 문화였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거나 나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있는데 그 생활 그 와중에 1904년도에 안식일 교회가 들어왔죠. 안식일 교회가 들어왔는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산에 이덕필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이창희 목사님의 할아버지께서 우리 서산을 오셨어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이 애들이 국민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애들이 저를 막 불러요. 교회 가제 학위성경학교를 한대요. 학위성경학교를 하러 들어갔어요. 이제 저는 또 배우는 걸 좋아해서 어려부터 갔더니 이제 가리키는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배우면 이건 완전히 멸망길이에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좋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뭐를 연대를 가리키고 뭐 천주교를 얘기하고 해서 나에게 일요일에 교회 가면 안 되고 토요일에 가야 된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순종파야. 우리 엄마가 늘 자랑했어요. 우리 순자는 3살 때부터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앉아있어 하면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앉아있다고 막 자랑하시는 거죠. 들었거든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일요일 날도 안 되고 무조건 토요일 되면 교회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매 맞고 쫓겨나가지고 이덕필 목사님 집에 가서 며칠씩 자고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컸는데 그중에 또 천국에 있어.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가려면 은근히 뭔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간다고 제가 배웠어요. 그 의롭게 되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새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걸 한참 배우고 있는데 하루아침에는 우리 오빠는 이제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말썽꾸러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오빠가 이제 순자가 교회 가서 뭐 그때는 이제 큰 상이라는 게 노트 주는 거예요. 공책, 공책이라고 그러죠. 펜슬 주고 이런 걸 이제 받아오고 이러니까 슬금슬금 와봤나 봐요. 근데 나는 이제 오빠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교회 밖에서 뭐 딱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 하는 소리가 꼭 우리 오빠 소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가봤어요. 얼른 이렇게 뭐 배우겠다 그랬더니 우리 오빠를 교회 앞에서 오징어를 먹고 있다고 그때 아주 예수님에게 열정을 가지고 믿는 노승범 선생님이라는 분이 따귀를 탁 대는 거예요. 불경스럽다고. So he never came back.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그분에게 이 먹고 이러는 거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는 상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교정해서 우리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 이런 거 먹으면 저렇게 딱이 맞고 야단을 맞는 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크면서 누가 오징어 먹고 뭐 돼지고기 먹으면 어 세상에 교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오징어도 먹는데 이거면 똑같이 때리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안 때렸지만 말로 때리는 게 더 오래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교회 오면 귀걸이 하면 안 되고 목걸이 하면 안 되고 반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 사람이 오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해서 이 교회를 왔을까를 생각하지 못해요. 귀걸이 했나 목걸이 했나가 먼저야. 그냥 자동으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영화관에도 가면 안 되고 유행가도 안 부르고 소설책 안 읽고, 저같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소설책을 하나도 안 읽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쉐익스피어 무슨 책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무식한데 뭐만 유식해? 화이쁜 책만 유식해. 성경하고 그 책밖에 못 읽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안식을 하면 또 뭐 어떨 많이 해라는 없어. 그냥 공참 안 되고 뭐 비치가에 가서도 뭐 뛰면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타 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몇 가지들을 안 하면 상당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안정감과 자만심을 갖고,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 새로운 사람 오면은 저기 누가 이제 목걸이 하고 있으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말을 해줘서 마음이 바빠.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여기서는. 그게 급해. 우리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어디 있는지를 소개하려는 그런 마인셋이 없어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방향으로 예배를 봐야 돼. 우리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건 우리 교회만 아니죠, 한국에서 교회 가서 이렇게 앞에 걸어가려면 막 이러고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미국 교회 와서 이렇게 미국 교회를 갔더니, 미국에 와가지고 70년대에 저쪽에서 미국 교회를 갔는데 어떤 남자가 좀 늦게 와서 앞에 가서 나는 뭐 순서를 맡아서 들어오나 그랬더니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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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그냥 빈 자리 가서 딱 앉아요. 머리도 안 숙이고 나처럼 기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저렇게 가도 되나? 제가 굉장히 그게 불경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천사 그래도 늦게 와가지고 저렇게 뻣뻣하게 목 세우고 걸어가나? 이러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냥 혼자서. 근데 미국 교회 또 가봐도 그러고 저기 가봐도 그러고 그래. 가끔 보면 살짝 이렇게 이렇게 가는 분들 보면 조금 에이션 루킹이 뭐가 좀 있어. 아니면 다 그냥 그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 뭐 이러고 가놨더니, 이게 공자님 석가님 때문에 절에 가는 거와 똑같아요. 절에 가서 중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30도 각도 꼬부리고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뭐 몇 개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로 우리 안식일 교회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 교회 문화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필요와 상처의 고통들을 볼 수 없도록,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우리가 맹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을까? 교회를 찾기까지는 뭔가 영적인 필요가 있어서 왔을까? 아니면 마음의 아픈 것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왔을까? 왜 왔을까? 이게 딱 돼야 되는데, 그게 되는 사람들은 뭐 귀에 귀걸이가 10개 붙었든 목걸이가 5개를 했든 보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가 뭔지를 보는데 내가 관심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식당을 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안 먹어. 누가 뭘 먹나 보고서 왔다 갔다 하다가 늦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또 우리 친구가 전화했는데 가서 그 장로님이 뭐 먹나 좀 봤지? 그래서 왜 봤어? 그러니까 아니 궁금해. 왜 궁금한데? 이제 친구예요. 친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궁금해? 그랬더니 아니 이제 얘가 내가 이런 것도 하는 줄 아니까 이제 꼬리가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봐도 돼. 너도 네가 먹고 싶은 맘대로 먹고, 너하고 예수님하고 괜찮으면, 나는 내가 안 먹기로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라도 지켜야지, 없는 거는 못 지키지만, 그래서 안 먹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랬어.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She's smart. 무슨 말 하면 척척 알아듣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요만한 아이가 왔어요. 5살 못 됐나?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 테레비 앞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이렇게 보더니 자기 아빠 보고 아빠, this is a video. 아빠가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보고 봐도 안 된다고. 그 남의 집에 가면 이 집에 비디오를 몇 개를 놓고 보나. 이것도 다 어디에? 우리 의에 조금씩 보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서.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이 한마디로 이런 생활 속에 살면서 양심이 화인 맞는 이 과정을 걷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다 집착을 해가지고 엉뚱한 데다 사람을 공격하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누가 오면은 안식일 교회 와서 몇 개월 견디면 잘 견디는 거예요. 6개월, 1년 가면 아주 잘 안 가고 보통은 6개월 안에 1년 안에 많이 나가고 정말 나처럼 집착하고 끈기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 교회만 안식일 교회는 한국에서만 이단이에요. 다른 모든 전 세계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라 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라 하는 임장로님 또 우리 여기 집사님들, 내가 뭐냐 하면 공자 석가 초대 안식일교회 결합체예요. 그래서 내 의견을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내 의견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메이크업이 이렇게 예수님과 거리 멀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알아야 그게 이제 겸손이 뭔지를 알아. 누가 내가 무슨 말인데 아 박사님 그 말 틀렸어 그러면은 아 틀릴 수 있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도록 나는 생각하고 주장하고 싸우고 고집피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중요한가? 내가 죽는다는 게 그런 건가 봐요. 나의 모든 주장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덤벼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 훈련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은 아, 그게 제가 잘못 배워서 그것만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교회 와서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상하게 배워진 행동이고 진짜 겸손은 내가 챌린지를 받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내가 원칙이라고 해놨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왜냐하면 나의 메이크업이 이렇게 별거 아닌 거야. 공자, 석가, 초대 안식일에 가르쳤던 그런 것들 예수님과 비춰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SD의 문화의 산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도록 훈련받은 뭐예요? 사랑의 불구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좀 희망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망가진 우리의 성격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우리가 그렇게 삐뚤고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한 것처럼 받아왔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이게 옳다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도 성격을 누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성격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떼어낼 수 있다. Mind, Character, Personality 책이에요. 이건 저의 교과서예요. 3권인데 이제 한국말로 좀 늦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제목을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마음, 성격, 품성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Will you do this? If you do it, 햇빛이 매 걸음마다 비춰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의지로 함께 하면 어떻게 우리 앞에 선샤인이 계속 비춰질 것이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Of course. 우리의 뇌는 이미 픽스돼서 아무리 해도 전부를 바꿀 순 없어요. 다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장미꽃 같은 사람인데 내가 국화꽃으로 되려고 그러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장미면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를 좀 떼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떼고 그것만 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지만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동안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도 몰라서 삐뚤어졌던 것뿐이에요. 몰라서 삐뚤어진 줄 몰랐으니까. 맞아요, 장로님? 삐뚤어진 줄 알면 여러분들은 100번 바꿀 것을 제가 믿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눈에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요. 우리 브랜던이 손자인데 지난주에 가서 우리 브랜던이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 이 팀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잘 이기면 지면 막 화내고 그래서 내가 브랜든 지금 너는 커서 야구 선수가 될 거 아니야. Anyway 우리 SDA들은 스포츠 프로페셔널은 좀 힘들어. 위켄드 하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낸이라고 그래요. 낸이는 우리 브랜든이 그냥 가서 하는 것만 봐도 즐겁지 네가 이겨야 즐거운 게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In fact 낸이는 I'm just so happy whenever I can look at you. 보기만 해도 이뻐요. 이거는 손자, 손녀 가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얘가 똥을 싸도 이쁘고 오줌을 싸도 이쁘고 가다 넘어져도 이쁘고 낸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막 춤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잘못 훈련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찾아봤더니 다 방법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각성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변화시키게 한다. 자,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나의 모습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동안 우리 생각 속에 있던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거 보면 화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검사를 해봐야 이게 예수님과 일치한지 안 한지, 그죠? 일치를 하는지 보면서 은혜에 맞지 않게 형성된 원칙의 선들을 전부 다 뽑아내야 돼요. 그게 뽑아쳐야 새로운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모델, 예수님의 은혜에 일치하는 원칙의 선들로 새롭게 입력하고 그것을 재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뺀의 손이 많겠어요? 작겠어요? 여러분보다 보통 에버리지 여러분보다 아마도 한 10배는 많을 거예요. 까다롭고 뭐 머릿속에 있는 것 많고 하여튼 Bless my husband 나 같은 여자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뭐하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 거는 것부터 정리해야죠. 내가 우리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여기다 걸어야 돼. 우리 남편은 왜 꼭 거기다 걸어야 돼? 밑에서 있으면 주워 입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데 뭐 이렇게 싸우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겠다 얘라 모르겠다 나도 밟고 지나가 그냥. 왜? 내가 그동안 소리 질러 왔던 거는 엄마 아버지가 소리 지른 거를
내가 알아서 그렇게 질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꼭 이게 저 옷걸이에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원칙이 It was wrong.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깨끗하게 하도록 가리키는 타임은 있어야 돼요. 근데 some brain은 배워도 they just won't do it. 그런 브레인이 있으니까 일단 결혼하고 나면 now you're dealing with adult mind. 그리고 이거는 십계명에도 없어. 아, 십계명에 옷을 못에 걸으란 말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 놀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손톱깎이 사러 간 게 아니라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다 체크아웃 하려고 서 있는데 손톱깎이가 하나에 1불. 이때 이제 내가 내 모습을 바꾸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임이니까 탁 번개같이 1불. 100개 사놓으면 생전 손톱깎이까지는 안 싸겠다. 맞죠? 다 살라고 보니까 14개 있어요. 14개 다 사왔어요. 내 거는 싹 감춰놓고 여보 이거 다 자기 거야. 지금 우리 집에 손톱깎이 4개 있어요. 4개. 이제 10개는 누가 어디다 놨겠죠.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So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I let go of my obsessivity. 이게 막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사람이 오징어 먹고 있네. 오징어로 상처받아서 우리 오빠는 한 번도 교회를 오질 않았어요. 다행히 위암으로 죽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 사는 요양원에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셨어요. I'm so thankful about that. 그죠? 근데 누가 오징어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먹나 보다. 거기에 에너지를 쓸 거 없어요, 우리. 거기에 에너지를 쓰라고 아무 성경에도 없어. 그죠? 저 사람의 타이밍에 뭔가를 자기가 깨달으면 바꿀 거고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먹을 수도 있어요. 저것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갈 사람이 없대니까 그거를 이제 나한테 막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안식일날 장사한대. 그러면 안식일날 그 집사님 아직도 안식일날 장사해. 집사 시키면 안 돼. 뭐 난리들이 나는 거죠. 교회에 표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개인으로서 그 집에 안식일날 장사하는 분 가서 아유 집사님 오늘은 너무 더운 날이어서 힘드실까 봐 도와주러 왔어. 도와줄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가서 그 도와주면서 아유 이게 얼마나 안식일날 이거 하느라고 또 고민은 또 얼마나 많으시겠어. 고민하지 마. 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주실 때까지 그럼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딴 거 주시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Something we have to do differently. 정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죄가 없으려면 모든 것 이 판단하는 게 다 우리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씩 정죄의 선을 빼놓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청년 예배 본다. 그러면 애들 기타 들고 오고 뭐 드럼 치고 벌써 우리는 그런 것만 보면 어떡해요? 머릿속에서 불경건하다. 얼람이 울려. 그럼 얼람만 울리면 좋으면 나만 혼자 집에 가면 좋은데 화가 나.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못해하고 이제 내가 화가 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보다. 그죠? 그럼 이제 청년들 내려고 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죄책감이 없어 우리는. 그런 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죄책감을 느껴야 될 땐 안 느끼고 안 느끼면 좋을 때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애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청년 목사 부르고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뭐 올림픽 교도 그렇게 예배 드리지 난 그건 몰라요. 이제 내가 그냥 인 제너럴 우리 교회 컬처를 말하는 거예요. 막 야단치고 청년 목사 야단치고 난리를 해가지고 이제 청년 애들이 어른 예배 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부터 들어오는 모습이 다 기가 죽었어. 또 뭘 어떻게 하면 또 뺨을 맞을까? 그래서 애들 딱 교회 들어오는 거면 저는 다 알아요. 어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 뭔지를. 교회 딱 들어올 때 애들이 촥 들어와서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 찬양 막 해도 같은 어른분들도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얘네들의 노래 방법이 다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워킹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나?
모든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죽었어요, 이제. 아, 판단이고 나발이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모든 판단을 놓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청년 예배 들을 때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막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가만히 내 느낌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늘과 더 연결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Isn't that amazing?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런 변화가 생기고 이 집사님을 봐도 아, 머리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 집사님, 오, 집사님 그 꽃이 막 너무 집사님 얼굴을 환하게 해. 막 이런 게 내 눈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판단을 놓는다. 뭐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린아이가 되어라. 다시 태어나라. 어린아이들은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받아주고 같이 돌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뻐 보이는 경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이 작업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세월을 흘렀는데도 어떤 때는 누구를 판단하게 돼요. 근데 그 판단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 가서 말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거면 되겠죠. 그런 것들, 이 예뻐 보이는 경지를 여러분들, 자, 예뻐 보임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채우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각성할 수 없으니까 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향상시키고 이제 고상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은혜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말끔히 씻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제가 좀 정의를 해봤어요. 그 은혜는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 플러스 동사 같아요. 움직이는 파워가 있어. 예수님이 해놓으신 행적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말끔히 씻으시고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행적인 은혜가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나, 우리의 은혜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의 동영상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아니면 어렵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혜를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셨어요. 이 영화 Passion of Jesus Christ를 보고 제가 아마 두 달은 울었을 거예요. 그때 울을 때 울면서 예수님 제발 제가 죄 좀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 번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화이 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시대의 소망 78장에 보면 다 같이 그 아주 부분을 제가 짧게 좀 잘라왔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대속자여 크게 읽어보세요. 보증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이제 그분의 주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마지막 크게 읽어주세요.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야. Sense of sin.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을 해보니까 아, 또 하나 있네요. 그 다음 자,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되지 않게 될 때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고통도 정말 나는 이 못 하나 여기 못 상상할 수 없어요. 뭐 바늘 하나만 찔러도 난리라고 아파 죽는다 어쩐다 뭐 남편 부르고 뭐 여보 여보 피난다 저거 가져와 뭐 밴드드가 이러는데 못 찌르고 못 박고 막 이렇게 탁 때리고 이러는 모든 고통도 아팠을 텐데 아까 보신 것처럼 못으로 손을 꽉 박을 때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아픔보다 당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큰 고통을 우리가 받으면서 죽을 것을 보시는 그 고통이 더 힘들어서 죽기로 결심하시면서 그 죄의 흉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셔서 그 고통이 힘들어서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화이프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것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다. 예수님의 고뇌의 그 고통을 이해해서 어떤 죄악의 형태라도 버리고 싶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들인지를 아는 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죽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이 심장에 고통이 와서 파열이 돼버리셨어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 딸이 3살 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이 앤드류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 앤드레스 갈렌치 아파트에 이 놀이터가 이 슬라이드 뭐죠? 미끄럼틀이 이게 좀 높아요. 애들 놀기에는 이거는 한 국민 뭐 한 국민학교 이렇게 있는 애들이 트는 게 좀 높은데 밑에는 모래인데 얘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응급실에를 데리고 갔는데 5시간을 안 깨나는 거예요. 자, 임장로님, 손녀나 손자 있으세요? 장로님, 손녀가 응급실에서 unconscious로 있는데 이 이상한 의사가 장로님한테 얘가 깨어나려면 장로님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못 박고 어쩌면 장로님이 죽어야만 얘가 완전히 깨날지도 모르겠다. 이 손자가 살아나려면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죽겠다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 당하셨으니까 상상을 하시는데 제가 애가 5시간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얘 대신 나 좀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죽게 해달라 기도를 했겠어. 안 해서 화장실도 못 가요. 막 이렇게 얘를 보고 있는 내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1970년도 70몇 년도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깨나기를 기다 깨나야 살은 거예요. 근데 부러진 데는 없는데 얘가 깨나자는데 얘가 살아나고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나를 죽여주세요. 장로님 손자 손녀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으시죠? 계산도 내 못해, 그죠? 아시죠? 우린 계산도 못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면 내가 죽을까, 제가 죽을까 계산 못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죄를 용서할 길이 없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야. 얘네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데 당신이 죽기로 선택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천번이고 만번이고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 고민을 하시면서 심장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파열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랑의 업적은 우리한테 뭐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놓으신 다 읽어보세요. 무제한 용서보험이에요. 무제한, 무한정. 따라해보세요. 무용보, 무용보, 무제한이에요. 그 무제한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나의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모습의 어느 구석이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빼버리고 싶다 하고 동기유발이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빼버리고 싶어요. 그게 회개라고 화이프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뇌를 이해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 뇌 속에 다시 채워야 돼? 그죠? 우리 뇌 속에 있는 게 석가모니 공자 뭐 우리 안식일교 처음에 시작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뇌를 조절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미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화이프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삶 속에 살게 하는 행동들. 여기 제가
레퍼런스를 다 여기 해놨죠. 화이트 분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은혜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뒤에 설명이 많이 있죠. 어떻게 청지기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은혜를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은혜의 지식을 넓혀야 한다. 은혜의 능력을 증가해야 한다. 은혜의 힘을 확신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은혜를 베푸는 데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것에 이해가 될 거고, 그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또 화이트분이 은혜를 없애버리는 행동들이 뭐가 있나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맨날 읽는 것만 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은혜를 거절하는 자,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는 자, 은혜를 소홀히 하는 자, 은혜를 거스리는 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늘 그 뒤에 멸망의 길이고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늘 따라와요. 화이트 말 중에서. 그 다음에 은혜를 멸시하는 자, 은혜를 버리는 자, 은혜를 경시하는 자.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멸시하고 버리고 해왔는지 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짓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은혜를 거절하고 소홀히 하고 멸시하든지 경시하든지 무시하든지 버리는 이런 행동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독백들로부터 시작해요. 이런 독백들 때문에 은혜가 많은 설교를 듣고도 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은혜가 싹 사라져버려, 없는 것처럼. 뭐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제 무슨 실수를 했을 때 나 같은 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겠어? 이보다 예수님께 더 모욕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나 같은 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겠어? 이 말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아까 여러분 보신 그 고통을 하고 돌아가셔서 네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다 용서하니까 무제한이다, 내 보험을 사용해라 해놨는데도 뭐라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겠어? 생각지도 안 하고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우리의 말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대화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셀프톡은 우리 브레인을 조장하는 가장 파워풀한 톡이에요. 파워풀한 툴이에요. 또 아휴 이제 하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낯짝도 없어. 벼르기도 낯짝 있지.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돌아가셔야 돼. 매비 열 번 더, 매비 천 번을 더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 안 하시겠어요? We can never say something like this.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아이고 나 같은 게 교회는 나가서 뭐해 맨날 이러면서. 예수님이 들으시면 뭐라 그랬어? 네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한 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야? That's the exact expression we are saying. 나 같은 게 교회 가서 못해. 어떻게 누가 나를 용서하겠어? 그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도 정말 피곤하실 거야. 이런 말 다 많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나한테 엄마는 나 같은 딸라서 정말 피곤하지?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의 모든 생각이 내가 얘한테 어떻게 했길래 얘가 내 사랑을 모르지? 어떻게 내가 했길래 얘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지? 왜 이럴까? 그냥 나에 대한 자책감으로 확 들게 돼 있죠. 예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Same thing. 내가 다시 한번 내려가서 죽을까? 그러면은 나의 사랑이 전달이 될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슬프게 했는지 우리가 몰라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떡할 뻔했어요? 다 모르고 짓는 죄니까. 알고 짓는 사람 있어요? 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간다고? 개도 가겠다, 개도. 예, 개도 데려오실 거예요. 내가 우리 개 죽었는데 애들이 하도 슬프게 울어서 Don't worry.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도 데려간데 죄 안 지은 개 데려다 달라고 하면 거기 가면 핸섬 있을 거야. 우리 개 이름이 핸섬이에요.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 같은 죄인도 데려가시는데 개 한 마리 데려오시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Right? 이런 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없애버리는 것들. 난 정말 안 돼. 하나님도 별 수 있나 뭐. 그냥 은혜를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새 사람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이 나와. 새 사람 들어오면 뭐해, 1년도 안 돼서 다 빠져나갈 텐데 저렇게 호들갑, 아이고. 이런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잃은 양 한 마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번에는 이 양이 좀 오래 견딜까, 어떻게 우리 올림픽 교인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서 잘 견디게 할까? 내 은혜가 확실하게 전달될 때까지는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 은혜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확신이 없네, 저분이. 저 사람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살 때는 은혜가 없으니까 정죄의 연속이에요. 나를 정죄하고 저 사람도 정죄하고, right? 근데 어깨가 무겁고 미소가 없어. 교회 올 때 보면 억지로 안녕하세요 하면 끝, 또 이러고 또 가. 얼굴 표정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러 온 건지 뭐 어디 싸우러 오려고 온 건지 뭐 전쟁터에 나간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죠? 사람들 만나는 거 기쁘지 않아요. 왜? 내가 뭐 한마디만 잘못하면 또 팍 뭐라고 씹을까 봐. 씹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내가 많이 씹었으니까. 모든 거 의무하는 게 의무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책 안 잡히겠어 조심을 하니 교회 오는 게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책 잡혀라고 나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내놓고, 그죠? 착 잡혀봤자 나는 무용보가 있어. 무제한 용서하시는 보험이 있다고. 이런 배짱 있게 우리가 내 모습을 내놓고 말하고. 나는 어제도 싸웠어요. 우리 남편하고도 1년에 한 번은 야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해. 나는 감추고 다른 사람 말을 하고. 그 생활에 즐거움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죄의 연속들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퍼지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저러면서 뭘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저런 사람을 좋아하겠어? Thank God! 예수님이 이 사람 마음에 그 요만한 박스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저런 사람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들? 좋아해요. 장로란 사람이 뭐 철해. 저러면서 장로해도 돼? 예수님의 은혜가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 설교해서 뭐 섭이 야영에 갔다 은혜 충만해서 돌아와가지고 한안식을 가서 딱 가서 장로님이 뭐 조금 실수를 했어? 그럼 이 말이 또 딱 나오면 은혜가 어떻게 돼요? 우리 뇌에서 싹 제거시키는 게 우리 대화의 파워예요. 우리 대화는 우리의 뇌세포를 조절하고 우리 뇌세포의 재형성을 다시 만들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잘난 척 하더니 애들 저렇게 되는 거 봐. 애들 잘못하면 고기를 저렇게 좋아하고 먹으니 하늘나라 가겠어? 쓸데없는 말들. 사람을 정죄하고 얽매서 누가 고기를 먹나 안 먹나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 그게 양심의 화임을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를 못하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러고 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저희 가서 사람 죽이는 사람만 아니에요. 저희 가서 사람 망치로 죽이는 사람은 인사이드를 보면 상처가 너무 많고 마음이 연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망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매일 나를 정죄하고 가두고 다른 사람 이러는 사람들이 회개가 안 돼.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그죠? 나는 잘하고 있어. 채식하고 멸치 꽁다리 안 먹고, 뭐 멸치 꽁다리 안 먹으면 또 의로운 데서 조금 더 올라가죠, 우리 물 안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 해놓고 교회를 어떻게 뻔뻔히 나와? 혹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은혜가 없어. 예수님의 용서하는 은혜가 없어야만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도 한마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말씀이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한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처럼 착각하는 심리적인 우월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가십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나는 더 월스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죄책감 많은 사람들의 서바이벌 메커니즘이에요. 남의 말 좋아하는 거. 내 안에 죄책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찾고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 소홀, 멸시, 경시, 무시하고 버리는 자들의 특징은 나에게도 몰인정하고 lack of compassion, 다른 사람에게도 compassion이 없어요. 그리고 내 잘못도 잘 찾아내고 다른 사람 잘못도 잘 찾아내고, 다른 사람을 잘못을 잘 찾아내니까 그것을 또 전달하고 이러는데 열정적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책감이 많은 사회의 경향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뭐 잘못 하나 하면 용서돼야 안 돼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어떤 때 내가 화딱 지나서, 아, 우리 교인들 또 나가서 어디 저 클럽에 가서 춤을 추든지 술을 좀 마시든지 뭐 그래가지고 뭐 푸는 뭐가 좀 있어야 되겠어. 왜냐면 사회 사람들 보면은 술 마시고 어쩌고 하다 보면 풀고 또 친구 하잖아요. 우리는 용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몰인정한 거예요. Lack of empathy, lack of sympathy.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의 가장 큰 죄란 말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화이트 부인은 역시 여자고 이렇게 강조법을 좋아해서 뭐 표현할 때 가장 최고 뭐 최대 이런 거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은혜를 버리고 거절하고 이러는 것, 가장 큰 죄. 또 하나는 인정이 없어. 이 남을 이해하는 compassion, sympathy가 없는 것도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회복을 해야 되죠. 자,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그동안 무시하고 배척하고 발로 차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순간마다 무시하고 거절당한 예수님을 더 이상 외롭고 슬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메스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다음 시간까지 이제 시간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매 순간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무지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셔요. 또 그분은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집사님도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다 예뻐. 여러분의 나름대로 예쁨이 예수님한테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그거를 어디라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지금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 계시면서 우리가 짓는 죄마다 어떻게 하세요? 씻으세요.
당신이 죽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용감하게 클레임을 하세요. 하나님, 저 죄도 이미 제가 씻었습니다. 또 저 죄도 저 모르고 짓는 죄예요. 저건 오늘 또 내가 씻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씻어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하얗게 깨끗해진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감격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옷을 아침에 어떻게 해요? 탁 받아 입으세요. 명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 기도 딱 하시고 나면 손 딱 벌리고 예수님의 주실 옷을 받을 준비를 하시고 주셔요, 받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트부인이 명상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따따따따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조금 더 예수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맨날 요구만 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주실 거죠? 하얀 옷 받아 입으시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흰 옷을 받아 입고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 되고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의 지식을 넓히고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고 은혜의 힘을 확신시키면서 결국은 은혜를 베푸는 자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삶을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좀 피곤하시면 일어나셔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고 앉으셔도 돼요. 앉아 계시는 건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은 하지만. 자, 은혜의 청지기가 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우리의 말은 은혜로 이루어지고 그분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말과 행동은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눈에 보이는 표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은혜의 물감이 좀 들여져야 되고 은혜의 표현이 되게 모든 한 문장마다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받으셨대요. 바르셨어요.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는 이 은혜의 기름을 얼마나 많이 바르고 집을 나서야 되겠어요? 또 성경에도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까지 하라. 왜냐하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말을 해서 은혜를 지키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로 말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한 30분, 다음 주에 2시간 반을 연습을 하실 건데 이제 연습 시간. 그래서 이 대화하는 걸 연습할 때 여러분들 우리 뇌가 30번을 똑같은 문장을 반복을 하면 뇌세포가 한 2만 개가 연결이 돼요. 그런데 2만 개를 하면은 2만 개만 연결이 되면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더 많이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습관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은혜로 말하는 게 이제 완전히 마스터가 돼서 무슨 말을 누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도 그 말이 척척 나오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격이 변했다라고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말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성격이 불같아. 아, 저 사람은 참 말을 은혜롭게 해. 저 사람은 참 차분해. 평화로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성격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바꿀 수 있어요. 자, 은혜에 참여한다는 게 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까 청지기는 우리 은혜로 말하는 걸 지켜야 된다는 걸 했고 참나, 이렇게 뇌의 바탕을 셀프톡을 또 처음부터 바꾸는 게 퍼스트 툴이에요. 예수님과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예뻐하시다니. 네. 어떤 실수를 하셔도 오늘 내가 또 실수를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이쁘게 보시다니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기 때문에 셀프톡을 바꾸셔야 돼. 즉각으로 바꿔야 돼. 절대 앞으로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 절대 그런 말은 우리는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또 돌아가셔야 될까 고민하시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다니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세상에서 있는 죄는 다 진 것 같아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도 많이 했고 누구를 미워하면 다 살인한 거예요.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 내가 저 남자가 어떻게 살지 좀 더 나은 남자가 없을까? 간음도 많이 했고 뭐 있는 죄는 다 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무제한으로 용서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한 거 다 용서하셨으면 큰 아버지 죄인을 뭘 용서를 안 하시겠어요? 그죠? 이제 형제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속에 빠져 죽으라. 그것도 여러 번 했죠. 뻔뻔하게 연자맷돌을 매서 죽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게 해주신다니.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셀프톡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대신 뭐를 해요? 찬양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우리 남편한테 할렐은 찬양이고 루는 접속사고 야가 야훼래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좀 많이 하고 절대로 우리를 죄책감으로 눌리지 않아요. 그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한번 이건 샘플이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고르시고 여러분 더 좋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라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나를 올감했던 모든 규제들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어떻게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애들 노래하고 할 때 여러분들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일어나서 교회에서 나가고 싶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좀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쟤네들 좀 저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이 머릿속을 누르고 있는 이 가짜 엉터리로 된 이거 원칙인지 뭔지 뭐 이 전통 이런 것 좀 다 빼주세요. 제발 하나님 예쁘게 보시면 나도 이것 좀 예쁘게 보게 이것 좀 다 빼주세요. 기도 몇 번 해보세요. 싹 빼주세요. 할렐루야. 안 나와요. 이제 그런 게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저도 똑같이 70대를 넘어섰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근데 그 불편했던 제가 얼마나 불편했어요. 나같이 교육받은 사람이. 그리고 까들한 안식교에 들어오니까 딱 맞아 내 뇌에.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그냥 규격에 꽉꽉 짜있는 게 아니라 척척 맞는데 아 갑자기 애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뇌에서 얼마나 막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를 하죠. 그거 빼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그렇게 빨리 빼주시더라고요. 해보세요.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어떻게 돼요? 자꾸 웃게 돼요. 제가 여러분 교회 오면 실실 웃고 다니죠. 그냥 미쳐버렸어. 예수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분 봐도 예쁘고 저분 봐도 예쁘고 차장인 집사님 꽃꽂이 하는 거 보면 그 성의와 예수님에게 향한 그 정열과 저는 감동받아요. 올 때마다 꽃꽂이 보고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꽃꽂이를 아름답게 한다는 거하고 그 성의와 사랑이 표현된다는 건 차이가 있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나는 몰라.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임유준 장로님 것처럼 장로님처럼 또 아기 같은 분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은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 친구가 자기 아들 때문에 교회 목사님 뭐 이러고 저러고 목사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래서 뭐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 목사님이 부족하면 네 아들 보고 모든 목사는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 목사님을 네가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해서 일하게 만들어. 걔 이제 젊은데 이제 겨우 40대네. 맨날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사 바꾸고 어쩌게 해봤자 또 목사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뭐가 부족해. 다 부족하니까.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그 해볼 만하다. 경상도애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친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말을 했대요. 다음에 말할 때 아들한테 그랬더니 엄마, that's a new perspective.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대.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임장로님께서 일부러 저 있는 데로 오셨는지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그 부족한 목사가 있으면 내가 채워야 되겠다 한 말이 그렇게 감동이 있었다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모태교인의 마음에 이렇게 어린아이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임장로님만 쳐다보면 웃음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야 여기저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이 보면 예쁜 게 보여지고 이럴 때 우리는 착 풀려요. 나를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거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어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Thank you so much. 왜냐하면 케어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뭔가 저분이 나를 케어하기 때문에 내게 보이는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뭐 충고를 해주면 So thank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게 되는 거죠.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님의 무제한 용서 보험으로 가니까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요. 나나 강의하는 나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게 뭐냐. 의존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거절하고 멸시하고 소홀히 하고 버리지 않고 의존하는 거. 예수님 은혜만 의지하고 흰 눈처럼 해주신 마음을 순수하고 맑게 은혜로운 마음을 살게 되어서 기도도 필요해 아침에. 그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은혜로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게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연습하실 거예요. 계속 이제 다음 주 되면 연습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연습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은혜로 나타나게 살도록 자꾸 기도를 해야 되죠. 은혜에 완전히 의지하는 집사님을 봤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있는 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최 집사님, 라스네임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좀 모으고 뭐를 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최 집사님이 돈을 많이 거기다가 도네이션을 하신 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남 돕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랬더니 아 나는 최 집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집사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최 집사가 이제 나한테는 말할 수 있으니까 와서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최 집사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부족해. 없어졌어. 그죠? 막 울고 얘기해서 어떡하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한참 나한테 울고 나더니 한참을 울었어요. 왜냐면 그 최 집사가 자기가 돈을 내놓고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갈 리는 없잖아요. 한참 울고 나더니 됐어요, 사모님.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도 있고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 그 전도사님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끝! 설명도 안 하고 다 뒤집어 썼어요, 이분이. 그 전도사님을 곤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나도 설명을 안 하고 두 달이 지나도 설명을 안 하고 끝!
끝까지 설명을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고 괜찮아? 괜찮아 사모님,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 나는 그거면 됐어요.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존경할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완전히 침묵하는 그런 분을 봤어요.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 기타 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했네요, 막 손을 들고 난리를 치면 경박스럽게 느껴져서 화가 나서 예배가 잘 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에요. 뭐 않는 사람이 하니까 뭐 나는 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청년 목사 장로들 모아서 이런 예배 다시 못하게 하라 어쩌고 저쩌고, 청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전통과 나의 생각과 내가 배워온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세요. 큰 소리로, 제가 안 읽고.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시작. 하나님, 저는 저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주 불경스럽게 느껴져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저의 이 느낌이 맞는 겁니까? First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 화가 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감정의 반응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체크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에 일치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하는 저 찬양을 좋게 보시면 저도 좋게 볼 수 있게 제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해보세요. 만약에 애들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청천벽력도 안 내리고 조용하고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아멘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느낌은 옳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 뉴트럴로. 아직 확신이 없어. 이게 옳은지 이게 옳은지. 그죠? 놔버려야 돼요. 그 다음, 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노력에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막는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모르고 지어왔던 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화딱지 나고 이러는 거를 예수님께 자꾸 점검하고 체크해서 내 불편함을 느낄 때 그거를 말하지 않도록 나를 조절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죠. 자, 관계 속에서 은혜 완전 의지하는 자. 상황 3, 직원에서 내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됐어. 무시당한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 뭐 맨날 있는 거죠 교회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습니까? 내 느낌을 신뢰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 의견이 교회에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채택이 됐겠죠? 그 다음에 제 마음은 좀 섭섭해. 섭섭한 것까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섭섭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디어가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결정되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생각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키우면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모든 것이,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행동이, 그죠? 은혜의 능력을 증가한다는 건 뭔가. 자, 1, 2, 3, 4까지 왔어요. 오늘 계획한 대로 거의 가까이 갈 것 같아요. 이 은혜의 능력을 증가한다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은혜의 능력을 증가하는 거.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자 노력할 때 그대의 순결한 언어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자. 제가 위마에서 저희 남편하고 5년? 7년 있었어요. 위마 대학이라고 컨트리 리빙 하면서 하는데, 거기는 매 금요일마다 아가페 피스트를 해요.
아가페 피스트는 뭐냐면 주중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간증하는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인데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의 말씀을 읽다가 좋았던 거, 누구를 돕다가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노던 캘리포니아 올라가면 세크라멘토 그 근처에 노스 로스힐스라는 교회가 3년 안에 3배로 커졌어요. 우리가 거기 위마에 있을 때 특별히 다른 데 가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요. 한 몇천 명이 앉을, 2, 3천명을 앉는 교회인가요? 그렇게 큰데 꽉 찼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막 나만이 빠져나갔었대요. 이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하는데 예배를 보는데 아침에 과정 공부 살짝 하고 간증 시간을 해요. 설교 예배 전에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1시 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빨리 끝나면 12시에, 어떤 때는 1시 반은, 그때부터 이제 설교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설교 예배가 다 끝나면 3시, 3시 반이 될 때 있는데 아무도 예배가 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간증하는 걸 전부 참여하고 듣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 뭐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어제 기도력을 읽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감동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봤는데 이렇게 말, 이런 아주 단순한 것들. 근데 그거를 한 시간 정도 듣고 있으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있어. 예수님 은혜 하늘을 향해서 막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인도하심을 나누는, 그 다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능력을 증거하는 자. 근데 또 우리 대화 속에서도 능력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간증을 할 수 있는데. 상황 1. 저 집사님은 왜 교회를 오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불만이 많고 저렇게 따질 일을 많아서 인상 팍팍 쓰면서 교회 분위기 다 잡잖아. 아이 정말. 이런 말 나오죠. 어떤 때 있어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무시하는 대화는 뭐예요? 무시하는 건 여러분들 읽지 마세요. 내가 읽을 테니까. 내 말이 옆에만 가도 기분이 안 좋아. 전염돼 전염. 저 멀리 앉아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 이런 말을 우리가 막 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 뭐예요? 예수님 은혜 싹 없애버리는 거야, 이런 말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우린 이런 말을 해왔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잘라버리고 팔로 차버리고 거절하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은혜를 증거하는 대화는 뭐냐? 증거는 내가 뭐 한 거를 쉬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목사님만 말고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저 집사님 보면 꼭 나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불만으로 가득 찼던 날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은혜가 날 살렸죠. 날 언제나 안아주신 예수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분도 곧 예수님의 타이밍에 예수님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가 어디예요? 나도 저런 날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서 이제 내 세상이 밝아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으면 예수님 짐이 지금 왜 안 오시겠어요? 이 세상의 증거를 보면은 100번도 오셨어야 되는데 왜? 나를 기다리시느라고. Maybe 임장로님을 기다리시느라고. 아니면 저 아프가니스탄 누구를 기다리시느라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right timing에 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 우리가 은혜로 인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상황 둘, 두 번째 증거하는 거예요. 상황 둘. 장로님 사람 무시해요? 왜 제가 말만 하면 그렇게 딱딱 자르세요? 저는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예가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뭐 어떤 건 상황이니까 자꾸 사모님 사모님 할 수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이제 장로님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이런 건 나도 공격을 받아봤고. 자, 은혜 없이 하는 대화는 뭐예요?
여러분을 잊지 마세요. 내가 언제 발을 잘랐다고 그래요? 어, 참 자른 적도 없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생사람 잡아 정말 사람 잡겠다.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동안. 자, 그럼 이제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시작 읽으세요. 아, 제가 그랬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 잠깐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작. 아, 제가 그랬습니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집사님 말을 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집사님인데 제가 말을 자르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경청해서 잘 듣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이 말이 저를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구해줬는지, 어떤 공격을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도 저분도 가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분을 안 하실 수는 없고, 에휴 모르겠다, 이거 예수님이 고치시겠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를 귀하게 보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내가 믿었어. 저렇게 얄밉게 말하는 저분도 예수님이 또 귀하게 여기시겠지? 그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 독백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셨고 당신도 사랑하고 계세요 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냥 평소에 나와야 은혜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있으면, 어, 예수님이 귀하게 보는 우리 집사님을 내가 속상하게 했으니 어떡하면 좋아,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 하면 집사님 어떡할 것 같아요? 용서하시죠? 용서 안 하셔도 나는 미안해, 그죠? 이런 대화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네. 상황 셋. 그 집사님 또 화를 버럭 내고 집으로 가버렸대. 그분 때문에 죽겠다, 정말 죽겠어. 은혜 없이 하는 대화는 또 그분 진짜 구제불능이야. 자, 구제불능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바닥까지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불능이면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구제불능인 같은 나를 지금 인내하고 참느라고 아직도 못 오시고, 예수님한테는 구제불능은 없어요. Willful, 여러분과 저처럼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은 다 구제 가능과에 속해요. 구제불능은 말을 해주고 가르쳐줘도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무슨 예수가 어딨어, 막 이렇게 아주 막 이상하게 막 Willfully 거절하는 사람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 거의 90%는 다 하늘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 나머지는 90%가 안 될지도, 10%가 안 될지도 모르죠. 정말 사단처럼 예수님을 곡해하게 말하고 사람들을 막 꼬시고 미워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사람 외에는 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제불능이란 단어 안식일교인들 쓰면 돼요, 안 돼요? 나에게 써도 안 되고, 우리 애들한테 써도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싹 잘라버리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은혜의 능력을 어떻게 전하나, 이제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 그분 마음 어느 구석에 아픈 곳이 또 건드려졌나 봐요. 다시 시작. 아, 그분 마음 어느 구석에 아픈 곳이 또 건드려졌나 봐요. 야, 요 부분은 은혜를 베푸는 자 할 때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리학 마스터 레벨에 올라가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상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지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요. 예수님 은혜로 치유받고 위로 받으면 자주 건드려지는 분노가 많이 사라질 텐데 우리 그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화를 버럭버럭 냈던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랬다는 거. 화 이코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다니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할 준비? 안아줄 준비가 이런 걸 이해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분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더 안아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돌겠다 돌겠어. 망신이야, 나 새 사람 못 데려와. 다음 주엔 안 데리고 올 거.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치유받고 위로 받으면 그 분노가 사라질 텐데. 이런 말이 내가 한 경험을 지금 이 사람한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능력을. 네,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삶 하고 볼까요?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어디선가는 끊어야 되니까. 오케이. 우리가 조금 늦게 했으니까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삶까지만 하고 그 다음 6번, 7번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지금 끊을까요? 대답이 없으신 건 지금 끊는 게 좋다는 건가요? 지금 끊을게요, 그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청지기가 되는 거,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은혜의 지식을 넓히는 거 이제 남았고, 은혜의 능력을 나누는 거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했고, 다음 주에 은혜의 지식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은혜를 확신시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레벨,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매일같이 대화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면 이제 예수님의 경지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이 늘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그 경지까지 하는 게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사람의 상처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과 그 상처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가지고 다가가는지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던져버리고 잘랐는지 이해되셨어요? 그 어떤 단어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였구나, 이해하셨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우리 문화의 컬처를 싹 바꿔서 한마디 한마디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그래서 이 올림픽 교회에서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명상하시고, 지금 여기 들어있는 모든 슬라이드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꼭 있어요. 이 박사님 그거 한 거 좀 카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김영림 목사님이나 이창희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음 주에 끝날 때 달라고 하면 이 대화 연습한 거 다 적혀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또 연습해. 왜? 몇 번씩? 예를 오늘 보여준 거 하나하나마다 몇 번씩 연습하셔야 돼요? 30번을 연습을 해야 조금씩 입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니까, 드리고 갈 테니까 연습을 하시도록 하고,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은혜로만 말하고 은혜로만 생각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나한테 독백을 하고 은혜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음 안식일에 또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 우리 배운 것 우리가 잘 머릿속에 간직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 옆 사람 손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잘라버린 그 많은 죄들을 당신 앞에 고합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롭게 했어도 무제한으로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또 용서의 확신을 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소홀히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멸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사라지게 하지 않고 늘 은혜를 살리며 모시며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오는 시간까지 주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가족에서 부부끼리 또 아이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은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뇌를 다시 새로이 형성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